노래를 들으시면서 누가 여자인지 몇 번이 여자인지 그냥 짐작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귀풀기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열려라! 황금기! 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다 흩어진 후회여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 움직이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은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만 앞에선 우리의 거친 길을 알 수 없는 미래와 별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마음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멈춰져버린 이 시간 사랑해 넌 이 느낌이대로 그려왔던 애매만큼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성악하시는 분인가? 일부러 일부러 아니 형님 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일부러 여자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여자가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요. 대박이죠. 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쉬워요. 난 딱 듣고도 알겠는데. 아, 이게 쉽다고요? 아 진짜 내가 정답 가르쳐주고 싶다. 오빠 뭔데? 어? 오빠 뭔데?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딱 봐도 1번, 1번은 네네. 뭔지 알지?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은 것 같으셔. 아, 그러세요? 아 남성분이다. 어 뭔가 뭔지 네네. 알지? 어. 진짜 1번 분 문제가 많으시네. 자, 1번 분은... 목소리는 제가 예비군 훈련 때 들은 목소리예요. 동대장, 동대장님. 네. 진문선 씨하고 차명구 씨 섞어놓으신 줄 알았어요. 어허. 아니 아니 근데 1번 분 저는 여자분 같은데. 그렇지. 저도요. 어, 왜죠? 왜죠? 같아요. 합창단 요새 이렇게 취미활동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 문화센터. 성가대, 성가대. 문화센터. 혹시 우리 중에, 우리 중에 엑스맨 있나요?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1라운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개인곡 30초 듣기입니다. 본격적인 1라운드에서는요, 다섯 분의 도전자가 준비하신 개인곡을 30초 내외로 들려드릴 텐데 마지막에는 한 명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섯 분의 뜻을 모아서 맞히시면 100만 원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봐? 우리 보여? 아니야. 30초 내외로 들려드릴 텐데. 자, 그럼 1번 도전자의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번의 우리 장로님. 어, 테스토스테론. 이거 봐, 이거 봐. 남자인데 남자야. 소리하니까. 그러네, 낮았다. 남자다, 남자야 남자.
남자가 올린 톤이야. 끝났어? 자, 1번 도전자의 30초 여기까지입니다. 반전이요, 반전. 높은데요? 자,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오빠 이거 나, 여자가 부르면 좀 키가 맞는데. 있는데. 근데 나 여자가 부르면 좀 두텁하게 나와. 자, 일단 선택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분이 여자다 하시는 분들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남자야, 남자. 자, 5. 그래요? 3. 저는 여자 같은데. 아, 나는 눌러볼게요. 일단 나는 눌러볼게요. 2. 1. 그만. 왜냐면 지금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니까. 지금 아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지금 말이죠. 계신데요. 표정들이 일그러지고 있고. 그렇죠. 오히려 말이죠. 저희가 줬거든요. 먹으라고. 네. 먹으라고 줬는데 막상 먹을 줄 몰라요. 네, 아까 말이죠. 장단 들었을 때는 뭐 여자나 남자 말 먹으라고 총 말투니. 못 먹는 거, 못 먹는 거 줬는데. 우리가 그럼 뭐 먹을 거 줄 줄 알았어? 참네. 아니, 너무 힘든 게 네네. 저 뒤에서 부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윤종신 씨가 더 크게 불러요 옆에서. 엑스맨, 엑스맨. 내가 불러봤어요. 아우 막 나 너무 짜증나 불러봤는데. 남자다, 남자야 남자. 아, 우리가 노린 게 저런 거예요. 맞아요. 아, 자중질환, 모레알 팀워크. 나보고 엑스맨이라고 그러더니 옥타브를 올려서 부른 거랑 키가 똑같아요. 여자 분은 이 톤이 안 나와요. 확실한 거 원곡보다 낮은 키로 불렀으니까.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제가 진짜 호소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이제 첫 번째 사람들 긴장을 해봐. 굉장히 유명한 제가 봤을 때 저 사람 있잖아요. 연예인이라고 봅니다. 원래 연예인이다. 네, 얼굴 팔린 사람이에요. 그래요? 방송 정도가 원래 남자가 옥타브 몰린 거야. 자,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다섯 분의 선택이 어떤지 궁금한데. 자, 1번 분을 여성이라고 선택하신 분들이 누가 누가 계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 주시죠. 어허. 세 명네. 어허. 왜? 강타 씨까지. 자, 차은우. 강타 실망인데. 아. 강타 씨까지 얹어갑니다. 나 저렇게 안 봤는데. 강타 눌렀어요. 강타 씨가 1번이 여성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제가 따라 불러봤는데 그 뒤에 약간 높음으로 갈 때는 저렇게 편하게 가성을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남자면? 네, 남자면. 분명히 남자도 저 소리를 낼 수가 있지만 본인이 이제 가진 그 음역보다 좀 낮은 데서 내는 소리가 좀 들려서 네네. 저는 여자라고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또 다르게 느끼세요? KBS 씨랑 윤종신 씨는 남자다. 사실은 테너 중에 카운터 테너라고 있어요. 네. 남녀 사이의 음역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하. 그리고 그냥 테너 분인데 가성을 잘 내시는 분이 이렇게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자분이 이 키를 냈으면 조금 더 두툼하게 들려야 돼요. 윤종신 씨는 오늘 이 표를 최대한 적게 사용할 겁니다. 왜죠? 아, 자신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표 정도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거의, 모든 걸 맞추고 있다고. 거의 방송하는 게 나스랑 비슷하네요. 똑같이 하는구만. 그럼 뭐 돌려 쓰는 거야. 똑같이라고 말이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2번 도전자의 무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번. 2번 애기예요, 애기. 학생한테 한번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2번. 이 소년이냐, 여자냐. 2번 소년이냐, 아니냐. 소년이냐, 아니냐. 무슨 노래야? 여자 노래지? 근데 여자 노래야.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여자야. 이건 여자야. 어? 노래 잘한다. 100% 여자야. 아, 목소리 예쁘다. 아, 목소리 너무 좋다. 세 번째 도전자의 무대입니다. 본능적으로야.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느껴져. 오빠 잘 알겠네. 내 노래. 너무 남자 키네.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 잊지 못해. 오, 오. 사람인지 모르겠어
미친 듯이 막 끌릴 뿐이야. 섣부른 판단일지라도 왠지 사랑일 것만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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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남자야. 남자 남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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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윤종신 씨의 본능적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아니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남자 목소리를 근데 내시죠? 너무 대놓고 남자인데. 근데 오히려 너무 남자라서 불안하다. 지금 불안해요. 바로 이어서 4번 도전자의 무대 가겠습니다. 4번이 연사가 아니면 또 말이 안 되는데. 4번 진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을수록 혼란스러우시죠. 네. 5번이지 이제. 5번.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이거는 모르겠다.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남잔데 남자? 이건 남잔데? 흐르리. 어? 5번 5번 여자인가? 아 너무 헷갈린다 이분은. 아직 낮은 게 너무 안 내려가는데. 혹시 네네 네. 없을 수도 있나요? 친절하게 아. 개인곡 30초. 저 지금 알 수 없는 표정들을 지어주시고 계시는데. 자 뜻이 뭐였습니까? 네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후보자는 4번입니다. 4번 도전자가 와 진짜. 내가 몇 번 아니라고 했는데 로봇가 갑자기 웃고 있어요. 로봇가 갑자기 웃고 있어요. 자 그럼 이분의 정체는 어떻게 될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실루엣이 보이나 이제? 나올 것 같아. 실루엣이 보이겠죠? 아니 아예 나올 거 나오는 거예요? 중간 노래 중간에 나오겠지. 아, 모르겠다. 아까 그 노래를 완곡으로 한 거구나.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니요?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여자야 여자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여잔데 여자야. 도전자 노래할 때 보니까 그러면 말할 때 일부러 남자 소리 냈나 보다. 그랬을 수 있어. 맞고 아. 더 있냐 없냐 봐야지. 더 있냐 없냐. 나 모르나 봐. 근데 이게 아니면은 우리 만질 수 온 거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이분은 그냥 완벽한 여자니까. 아니 누가 봐도 여자니까. 이거 봐라. 이거 남자다. 근데 나 저 사람 남자라고 생각해. 저분은 수염 깎어. 남자. 자 무조건 남자야.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아, 아 no no. 예예 그치.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오. 히어로들이 선택한 4번 도전자는 오. 히어로들이 선택한 4번 도전자는 오. 히어로들이 선택한 4번 도전자는 선택한 4번 도전자는 바지야 뭐야 누구였을까요? 4번 도전자의 정신을 공개합니다. 뭐야? 4번 도전자의 정신을 공개합니다. 뭐야? 4번 도전자는 남자 최우성 씨였습니다.
야 소름 소름 진짜 잘한다 대단해요. 4번 도전자는 진짜 야. 남자 최우성 씨였습니다.